영상은 초심자부터 완전 A급 상급자까지 꼭 필요한 이 응용 스텝이에요. 안녕하세요, 광택코치입니다. 네, 오늘은 배드민턴의 가장 기본적인 스텝에 대해 좀 알아볼 건데, 오늘은 이제 코트 트레이닝 하는 방법, 그다음에 이제 워밍업 하면서 또 스텝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텝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레슨 영상을 다뤄보려고 합니다. 오늘 함께해 줄 또 서울팀 테크니스트 김경환 코치 인사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오늘 제가 영상 하면서 이 스텝 기본적으로 코트 대시 하는 스텝 연습을 좀 보여드리고 경환 코치랑 같이 하는 모습을 좀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고 연습을 꾸준히 하셔서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. 자, 그럼 레슨 하러 가실까요? 일단 첫 번째로 경환 코치 쪽으로 같이 할게요. 네. 첫 번째로 발 위치가 중요해요. 발 위치를 이렇게 왼발 앞에 놓고 오른발 뒤에 놓고 이 단식 라인 끝에 라인 서서 제가 먼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스피드 내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처음에 여기서 직선으로 대각 직선,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, 그 다음에 또 백 스텝 이렇게 나가서 또 사이드 스텝, 여기까지가 딱 한 번이에요. 이렇게 사각형 코트를 저 끝에까지 가서 사이드 스텝 저 끝에, 그 다음에 백 스텝, 또 사이드 스텝, 이 코트 네 군데를 정사각형으로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스텝이 직선 스텝, 사이드 스텝, 백 스텝, 또 사이드 스텝 이렇게 나가는 건데 똑같은 스피드로 하지 마시고 좀 스피드를 처음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로 했다.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면 또 스피드를 2, 3, 4, 5 이렇게 스피드를 올리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스피드를 좀 최대한 올려주면서 하면 좋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. 스피드를 좀 더 정확하게 오늘 보여드릴게요. 처음에 직선으로 달려와서 사이드 스텝, 또 백 스텝, 또 사이드 스텝. 빠르게 이게 차는 게 중요해요. 공을 받으러 갈 때 빠르게 나가도록 빠르게 차줘야 돼요. 하나 둘 뛰면서 빠르게 이렇게 한번 경합 코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직선 시작. 빠르게 가서. 그렇죠. 사이드 스텝, 백 스텝, 뒤로. 그렇죠. 시선은 앞에 보는 게 좋습니다. 시선 앞에 정면 보고. 그렇죠. 스피드 조금 올려서 가볼게요. 그렇죠. 그렇죠. 한 번 더. 그렇죠. 오케이. 이걸 하면서 이제 코트를 적응을 하시는 거예요. 이 코트를 다 뛸 수 있는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연습을 합니다. 저희가 선수 때 많이 쓰던 몸풀기용 스텝 연습이에요. 반대쪽도 똑같아요. 반대쪽도 이렇게 돌면 돼요. 반대쪽도 왼쪽부터 가서 사이드 스텝, 그 다음에 백 스텝. 보폭을 최대한 넓게 가져가면서 코트 끝까지 바로 간 다음에 빠르게 백 스텝, 또 사이드 스텝. 이렇게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. 그렇죠. 백스텝 가고 또 사이드스텝. 그렇죠. 또 앞에까지 쭉 가서. 그렇죠. 자, 한 번 더 빠르게. 이렇게 사각형 뛰기가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직선 갔다가 대각으로 빠지는 연습을 할 거예요. 직선 갈 때 푸싱, 백스텝, 뒤에 오른발, 오른손잡이는 오른발이 딱 축이 돼서 발스텝을 이렇게 밟아주시면 돼요. 자, 오른발, 뒤에도 오른발, 앞에도 오른발, 뒤에도 오른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직선. 그렇죠. 대각, 또 직선, 또 대각, 뒤에도 오른발. 그렇죠. 앞에도 오른발. 그렇죠. 대각, 또 직선, 또 대각. 한 번만 더.
직선 도태가 그렇죠 직선 도태가 오케이 이 정도 하고 자 이번에는 사이드 스텝 할게요 사이드 스텝까지만 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사이드 스텝 배드민턴은 사이드 스텝하고 직선 나가는 스텝 뒤로 백 스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이드 스텝 한번 해볼게요 사이드 스텝 준비하고 있다가 자 하나 둘 앉았다가 점프 하나 둘 셋 앉았다가 점프 사이드 끝까지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가서 앉았다가 점프 또 가서 앉았다가 점프 또 하나 둘 앉았다가 점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그렇죠 사이드 스텝 앞에 보고 그렇죠 또 사이드 스텝 점프 그렇죠 조금 앉았다가 점프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하나 둘 그렇죠 또 하나 둘 그렇죠 쭉 그렇죠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제가 응용해서 스텝을 좀 이건 저만의 응용화해서 만든 스텝인데 발 스텝을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두는 거죠 야 이게 11자로 됐으면 발 모양을 약간 이런 식으로 두는 거예요 예 네, 이런 식으로 두고 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대로 뛰는 거예요 이대로 이대로 뛰어서 또 이대로 가주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나갈 때는 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또 사이드 또 저쪽 약간 사이드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사이드 스텝으로 발 모양 바꿔주면서 이렇게 해서 계속 사이드 스텝으로 한 번 또 사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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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뒤로 또 저쪽 약간 사이드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사이드 스텝으로 발 모양 바꿔주면서 이렇게 해서 계속 사이드 스텝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사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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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뒤로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 사이드 다시 이쪽 또 뒤로 끝까지 그렇죠 다시 뒤로 그렇죠 그 다음에 사이드 그렇죠 가운데 들렸다가 다시 앞에 한 번 더 하나 둘 그렇죠 사이드 스텝으로 사이드 또 사이드 대로 뒤로 들렸다가 또 뒤로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야 가장 이쪽으로 와보세요 지금 이렇게 사각형 뛰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직선 대각 대각 직선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가서 점프 뛰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군데 움직이면서 사이드 스텝으로 밟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초심자부터 완전 A급 상급자까지 꼭 필요한 이 응용 스텝이 근데 코트 대시 겸 이게 몸 풀면서 이 동작을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주시면 코트에서 뛸 때 되게 부드럽게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오셔서 몸 안 풀고 난타부터 치지 마시고 오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깨 돌리고 목 돌리고 허리 돌리고 스트레칭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코트에서 빈 공간이 있을 때 이렇게 스텝 밟아주면 좋습니다 오늘 경환 코치 함께 했는데 어떠신지 한번 해주세요 스미치가 잘 가는 거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네. 힘들고 확실히 진짜로 발이 따라가야지 네. 공을 잘 칠 수 있기 때문에 네. 이런 훈련은 정말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. 네. 열심히 조금 뭐 이게 재미없는 운동일 수도 있지만 훈련 방법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 하시면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오늘 영상
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에는 좀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